전 시간에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익히 배워왔고 많이 들었던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음의 법칙을 실전적으로 사용할 때 어떤 것이 약간 부족한가,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회로 해석을 할 때, 회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회로망이 있을 때 일정 부분에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에 전압과 전류 또는 합성 저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을 회로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회로 해석을 할때 오음의 법칙만 필요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오음의 법칙과 더불어서 키르히오프의 법칙도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 법칙이 쌍으로 있어야 비로소 회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데요. 오음의 법칙은 우리가 이미 이제 설명했고 키르히오프의 법칙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키르히오프의 법칙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제1 법칙, 전류의 법칙이라고 하고 제2 법칙, 전압에 관한 법칙이라고 하는데 키르히오프의 사진이 있고요. 키르히오프의 전기 회로에 관한 법칙. 이것이 1847년도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음이 오음의 법칙을 발표한 1827년보다 20년 후에 발표된 건데, 물론 오음의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이 법칙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 법칙의 근거가 꼭 오음의 법칙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로 내에서 어떤 에너지라고 하는 게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보존이 되는 건데, 그거에 관한 법칙이 키리히오프의 전기 회로에 관한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키리히오프 커런트 라우, 키리히오프의 전류의 법칙, 요 이니셜을 따가지고 전류의 법칙은 KC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키리히오프 볼테지라, 키리히오프의 전압에 관한 법칙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니셜을 따가지고 KV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는 여기 커런트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볼테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법칙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법칙이 전류에 관한 법칙. 보통 우리가 KCL 불러주는 거에 대해서 여기 쭉 설명이 있는데요. 뭐 출처는 부산백과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딱 간단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회로를 볼때 여러 가지 뭐 회로망이 있을 때 하나의 절점이 있을 거예요. 교차점. 요거를 하나의 교차점, 노드라고 얘기하는데 회로가 교차하죠. 이거를 노드라고 하는데 교차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교차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브랜치가 있어요. 회로의 가지들이 있는데 이 가지들을 봤을 때 전류가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이 브랜치에서 들어오는 이 전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두냐면,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 여기에 임의의 부호를 붙이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를 예를 들어서 플러스라고 우리가 가정하면, 나가는 것은 반대 방향인 나가는 것은 마이너스로 정해지고, 들어온 것을 마이너스로 정해주면 나가는 것을 플러스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합이 어떻게 되느냐? 제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기전자에서 대문자로 쓰면은 보통 직류를 얘기해요. 직류를 얘기하는데 이 법칙은 직류, 교류 상관없이 다 적용이 되니까 이거를 대문자 I뿐만 아니고 그냥 소문자 I, 교류에서도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절점에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잡자고요. 그러면 I1은 나가니까 I1, I2는 나가니까 플러스, I3는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I3. 그 다음에 I4는 나가는 방향이니까, I5는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이거의 총합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식을 다시 우리가 항등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I1 플러스 I2, I4죠, 여기 플러스 I4는 이게 건너가면 I3 마이너스, 플러스 I5. 이렇게 등식이 성립해요. 항등식. 항이 반대로 갈때왜 부호가 바뀌는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 이 식에서 이제 이식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이식이 이렇게 넘어가서 마이너스가 된 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알기 쉽게 그냥 그렇게 쓰자는 거지, 원래는 이게 양쪽의 항에다가 똑같은 거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기나 나누기 해도 어쨌든 항등식이니까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I3, 마이너스 I5. 이게 똑같으려면 여기서도 마이너스 I3, 마이너스 I5 이렇게 해줘야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제로가 되는 거고 여기는 I3 마이너스 I5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쓰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딱 써버리는 거야.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된다. 넘어가면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어떤 식이 어떤 식에서 항이 넘어간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모하고 분자가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오음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다. 아, 그런데 이 식을 R은 I분의 V다. 이렇게도 썼죠.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분모가 1이 있는 거예요. 1이 있는데 그것은 1은 우리가 지워줘도 되니까 별로 생각 안 해줘도 되니까 그냥 분모만 쓴 거예요. 근데 여기 이식이 이식으로 되는 거는 R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I가 이쪽으로 내려온 거죠. 아, 바뀌어졌죠. 한쪽에서 분모를 있을 때 넘어가면 분자가 되고 한쪽에서 분자가 있을 때 넘어가면 분모가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건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로 양편에 있는 두 개의 항에다가 똑같이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 똑같은 값을 그렇게 해주면 똑같아져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네. 똑같이 곱해준 거야. 이거를 똑같이 곱해주면 두 항에다 똑같이 곱해주면 항이 뭐 바뀌지 않잖아요. 함능식이니까. 그래서 II 지워주고 RR 지워주고 그래서 남는 거는 R. R은 I분의 V가 됩니다. 한쪽 항이 분모가 있을 때 넘어가면 분자가 되고 한쪽 항이 분자가 있을 때 넘어가면 분모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그냥 귀찮게 이런 것들을 쓸 필요 없이 어떤 항들을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넘어가면 분모가 되고 넘어가면 분자가 된다. 식을 계산할 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빨리빨리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시그마로 표현된 게 있어요. 이거를 시그마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해 주는데 수학식은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쓰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대표하는 거니까 수식을 이용해서 그렇게 쓰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시그마가 나올 때 시그마는 예를 들어서 n은 1서부터 8까지다. 그리고 이걸 xn이다. 이렇게 썼으면 이거는 복잡한 걸 이렇게 간단히 쓴 거예요. n이 1이니까 1서부터 한번 넣어보죠. x는 1 더하기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다 더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x가 1서부터 8까지니까 2. 이 식을 복잡하게 쓰느니 시그마를 이용해서 간단히 써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ik라고 여기 이제 썼는데 어떤 그 절점이 있을 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총합은 제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써준 거고요. 이게 무한대로 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일정한 수가 있겠죠.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수가. 그래서 1서부터 n까지라고 표현한 거고 그거를 다 더해주면 제로가 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하나를 플러스로 잡았으면 하나를 마이너스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건 빼졌죠.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다 더해졌다. 예를 들어서 I1 플러스 I2 마이너스 I3 플러스 I4 마이너스 I5 이것이 이렇게 더해졌다. 기호로는 마이너스가 붙은 거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식으로 쓸 때는 이걸 다 더하는 거로 생각하자. 물론 그 더하는 그 항에는 마이너스가 붙은 것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 제2의 법칙은 전압에 관한 법칙이에요. KVL. KVL인데 이것은 쾌회로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리 법칙이라고 하기도 해요. 고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있다 있는 거예요. 둥그렇게 말린 게 있다 있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회로 보시면은 이렇게 있다 있고 닫혀져 있죠. 폐회로예요. 닫혀져 있어요. 이걸 폐회로라고 하는데 폐회로 법칙 또는 고리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여기 보시면 건전지 같은 게 있죠. 건전지 같은 거를 전압 상승시킨다고 보고 전압 상승시킨 것과 전압 하강시킨 것을 다 더하면 제로다. 그 합은 제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지 같은 것은 전압을 상승시키는 거지만 저항 같은 거는 이걸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이 상승된 전압을 그 저항에서 전압 강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승 전압과 하강 전압 그것을 다 더하면 제로다. 이걸 식으로 쓰면 여기 상승된 전압을 VT라고 했죠. VT. 그 다음에 각 저항의 전압 강화가 이루어진 것은 마이너스라고 치고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 마이너스 V3가 됐어. 이것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을 이항시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오음의 법칙하고 키르히오프의 법칙을 이용해서 회로를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V, I 이런 것들을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정해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뭔가 회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서 보기를 하죠. 여기에 전압 분배 회로가 있어요. 여기 있는 전압을 R1과 R2에 분배한다고 해서 전압 분배 회로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엔 여러 가지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좀 캐내야지 우리가 나중에 회로 해석을 쭉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을 얻게 돼요. 그래서 전압 분배 회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부하에 걸린, 이 부하 아래에 걸린 전압을 구하고 싶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걸 식을 써야 되겠죠. 식에서 우리가 부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서 각각의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이거를 I1이라고 치고 이거를 IL이라고 치자 이거죠. 그러면 IL은 이 저항분에 이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 VL서부터, 여기는 그라운드는 아니에요. 그라운드하고 접지는 아닌데 건전지에 플러스단 마이너스단이 있는데 그 마이너스를 제로라고 일단 보자고요. 그러면 제로 볼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실전적으로. 그 다음에 I1은 R1 저항에 양단에 걸린 전압, 여기 걸린 전압이 VS고 여기 걸린 전압이 VL이니까 VS, 높은 전압에서 VL, 낮은 전압을 빼주는 거죠. 왜냐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우리가 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높은 전압 VS 대 낮은 전압 VL을 빼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각각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관계를 맺는 식은 오음의 법칙으로 알 수가 없어요. 키르히오프의 법칙에 의해서 관계를 지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절점, 이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는 전류 I1과 나가는 전류 IL은 같다. 그래서 같다라고 하는 표현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VL,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부하에 걸린 전압이었으니까 VL을 얻을 수가 있어요. 0V는 뭐 쓰나 안 쓰나 상관없고요. 이거를 정리를 할 때 한쪽 항의 분모에 있는 것은 넘어갈 때 분자로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각각 분자로 넘어가죠. 그러면 RL VS VL equal R1 VL이 되겠죠. 네. 이거 풀어주면 VL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주면 RL VS RL VL equal R1 VL VL에 대해서 묶어줘야 되니까 RL VS R1 VL 이게 넘어가면 더하기가 된다 그랬죠. 더하기 RL VL 이걸 묶어주면 R1 플러스 RL에 VL이 되죠. 그래서 VL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어요. VL은 분자로 됐으니까 넘어가면 분모가 된다 그랬죠. R1 플러스 RL에 VS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하전압식이에요. 부하전압식.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값이 다 정해져 있다. 이게 1K, 이게 1K, 이게 뭐 2V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값을 저렇게 정해주면 R1 아래는 1K, 2K니까 2K가 되고 위에는 1K가 되고 이거는 2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워지고 2V가 2분의 1로 날아지니까 1V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VL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회로 해석이에요. 간단한 회로 해석이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할 때 두 개의 법칙이 꼭 필요하다. 하나는 오음의 법칙, 하나는 키르히오프의 법칙. 키르히오프의 법칙은 제일 법칙, KCL, 전류에 관한 법칙, KVL, 전압에 관한 법칙. 이 두 가지 법칙이 있어야 회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비로소.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해서 회로 해석을 앞으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